2011년 7월 양평공지구 공공개발이 양평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과정에 대상 토지의 상당 부분, 사실은 상당 부분이라고 하지만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었던 윤석열 씨 처가에 개입이 있었는지, 개입이 있었다면 어떤 경로로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개입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사업으로 이장한 수백억대 괴부동산 사건, 저는 양평공지구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양평군이 공공지구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자로 ESIND를 초고속으로 선정하게 된 절차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승인 및 기간 소급 연장 특혜, 개발 부담금 면탈, 그리고 셀프 개발과 막대한 시세 차익 등 지탄받아 마땅한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리 기획 부동산 사건, 양평 게이트나 다름없는 사건이 폭로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역 말달적인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수용이라고 하건 그리고 투기라고 하건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기획부동산으로 최소 105억 원 그리고 토지 시세 차익을 포함하면 200억 이상을 챙겼다라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은순 씨와 ESIND가 양평 공공지구 개발 당시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기까지 개발 전 땅값이 5배가 뛰어오르고 그리고 정상 지가 상승분이 15배가 폭증한 것이 불법적인 특혜 없이 어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왜 윤석열 후보자 처가에서만 이렇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